제가 말이죠. 우리 이승만 박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족은 남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정말입니까? 그 얘기를 중국 사람들한테 하면은 거봐,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밥 먹듯이 남을 침략하고, 고구려가 얼마나 넓었는지 어느 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이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북한이 22만 1000, 고구려가 57만입니다. 고구려만. 고구려 장수왕 광개토당 배웠죠? 그분들이 어떻게 땅을 넓혔을까요? 돈 주고 샀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공격하지 않는 거가 좋아요. 그렇지만 국가들이 커가는 과정에 침략, 미국 사람들한테 너네가 이라크 침략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네 you invaded Iraq 그러면은 우리 이제 분노한 말로 하는 겁니다. 너네 이라크를 침략했어 그러면 걔네들이 맞아 우리 침략했지. 근데 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그걸 수단으로 치기 때문에 수단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제일 좋은 수단이 전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들 사이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개인들끼리도 문제가 있고 독도가 왜 우리 건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우리 거다? 그러면 고구려는 누구 거예요? 저 만주는 누구 거예요?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거면은? 고구려가 만주 57만이나 된다는 역사적으로 우리 거다 그러면은 만주도 우리 거예요. 그 국제법? 중국이 말이죠. 필리핀하고 이제 중국하고 그 밑에 있는 바다, 필리핀은 서해라고 그러고 중국은 남해라고 그러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다 금을 그어가지고 90%를 자기 바다라고 중국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하도 억울해서 국제중재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중재재판소가 몇 년 동안 심의를 한 끝에 16대 빵으로 필리핀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이 이거 다 네 거라고 그러는데 그날 시진핑이가 한 거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준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국제법? 그런 거 없어요. 국제법이 있으면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침략합니까? 청일전쟁이 왜 일어나고 노일전쟁이 왜 일어나고 2차 대전, 1차 대전이 왜 일어나요? 6.25가 왜 일어나고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우리가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언제까지? 뺏기기 전까지. 국제정치에서 국토는 쉬지 변하는 거예요. 백두산이 언제 우리 거가 됐습니까? 고구려 때 우리 거였어요. 고려 때는 우리 거 아닙니다. 중국 겁니다. 언제 우리 거가 다시 됐느냐? 세종대왕 때 다시 된 겁니다. 500년밖에 안 됐어요. 백두산이 우리 산인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좌파들이 뭐 이상한 지도 그려놓고 이게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가 왜 만주를 뿌옇게 칠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권하냐고 말이야.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그 한반도가 우리 땅이 된 건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이제 뭐 유엔 같은 게 오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외교는 정말 나는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자는 누군가를 비판해야지 이제 비판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인데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비판할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이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오늘 저 이렇게 그림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그림 보시면서 지금 세상의 4대 악마입니다. 지구상의 4대 악마가 개자식들이죠.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이제 이란 놈이 먼저 들어갔는데 미국 의회에서 순서대로 시진핑이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푸틴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이란 대통령 해서 네 명을 4대 이제 이 작살내버릴 놈들을 이제 쳤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 미국 하원 의원은 마이클 맥홀이라는 공화당 출신의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의 적을 명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저 네 놈이다. 저 네 놈을 통칭하여 옛날에는 적이 많았어요. 뭐 옛날에는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이 몇 안 됩니다. 저 네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 쪽이 이기지 당연히. 자유진영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자유마을 쓰는데 다 우리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저 네 놈을 잘 처리하면 이제 또다시 좋은 세상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저 네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지금 저 그림을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구조가 어떻게 됐냐.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똘똘 뭉쳐있는데 양아치들이.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다투고 있고 우리 미국, 한국, 일본이 원래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한테 쩔쩔매고 북한한테 아부 떨고 있는 이런 그림이 안 되는 구조라.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아이 그 저 조그만 나라 세 나라하고도 상대가 안 되냐?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러시아, 중국, 북한 다 합쳐봤자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건데 한국이라는 괜찮은 나라가 도대체 자기가 어느 편지도 헷갈리고 있고 그리고 같은 편지 돼야 할 일본하고는 다투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그 삼각동맹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이 싸움을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또 미국이 무지하게 번민하는 거예요. 한국도 일본하고 좀 잘 지내면 안 되겠냐? 같은 민주국가끼리, 같은 자유국가끼리 그래야지 우리가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야? 최종 승리가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만 같이 붙으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러고 있으니 사실 미국은 말이죠. 이것이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은 빼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옆에서 방해놓는 놈보다는 그놈이 없는 게 나아. 그래서 그 얘기는 미국에서 2012년 무렵부터 나와서요. 한국이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 뭐 잘 말 안 들으면은 걔네들 빼고 하자. 빼고 해도 승산은 미국한테 있어, 미국 쪽에 있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고 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아양 떨면 중국이 이뻐할 것 같아요? 노무현 때 말이죠. 우리가 균형자 하겠다고 했어요. 균형자. 이게 국제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바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균형자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투는데 나는 균형자야. 말은 멋있어요. 내 둘 어느 편도 안 들고 내가 균형을 잡겠다. 근데 우리나라 우파학자들마저도 그 균형자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아 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균형을 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균형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하고도 동맹이 없는 나라가 균형자입니다. 균형을 잡으려면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내가 미국 편이면 안 되잖아요. 중국 편이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 나랑 관계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끊으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천치입니다. 천치. 국제정치학적. 둘이서 싸우면 내가 예. 그래서 균형자가 되려면 첫째 이제 동맹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너 미국하고 끊어봐. 네가 진짜 균형하고 싶으면은 끊어봐. 그래야지 내가 너를 믿지.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못 믿는 나라가 되고 미국한테도 못 믿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다 바꿔놓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그림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미국, 한국, 일본이 딱 달라붙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이제 완전히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것은 이제 자유진영과 저거를 이제 그냥 학자들이 유라시아의 독재국가들, 유라시안 딕테이터십이라고 그럽니다. 유라시아의 독재국가들하고 자유진영이 싸우는데 이제 게임이 끝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일본하고 친하니까 중국이 저렇게 펄펄 뛰는 거예요. 이제 지는 거로 게임이 확정됐으니까. 바로 이 그래서 저 행동이 별로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행동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국제정치 역사에서 한 시대를 결정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그 매단되는 독재국가가 또 무너지게 생겼다. 자유진영이 다시 승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고 일본 수상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래도 저 국립묘지부터 방문을 하고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뭐 기시다 총리가 뭐 고생시켰습니까? 기시다 할아버지가 고생시켰지. 우리 할아버지가 고생했지. 예. 이게 세상이 변하는데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적과 친구가 없어요. 생각이 같은 인간이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다 적이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니? 나 너 같은 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머니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북한이 피가 같으니까 북한이 적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피가 두 번째로 같은 일본은 왜 적이에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하고 철통 같은 양국 관계 확장, 영어로도 철통이에요. 아이온 클레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쇳덩어리 같은 예, 미국이 한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말이죠. 한국하고는 함께 싸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적이 무지하게 많아요. 미국은 미국이 직접 싸우지 않은 나라는 프랑스 한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전쟁했죠. 소련하고 전쟁했죠. 독일하고 했죠. 영국하고 했죠. 영국한테 독립할 때. 그래서 세계의 모든 강대국을 미국은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웬만한 나라가 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특별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철통 같은 동맹을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예, 가치 동맹. 미국과 한국은 가치가 같아. 예, 제가 어제 그 우리 여기서도 이 목사님하고 토크할 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원 하원 거기 합동회의에 가서 연설합니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에요. 여자 해리스. 그리고 남자 이제 이
맥카시라는 미국의 하원의장이 서 있는데 그 뒤에 꼭대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대리석에다가 딱 글을 박아놨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데?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주신 누구한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리. 이것이 자유거든요. 그 자유를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기서 이제 연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보면 이쪽 세 나라는 자유가 없는 동네고 이쪽 셋은 자유가 충만한 동네인데 우리가 저쪽에 껴가지고 아양 떨고 엉겨가지고 누구 편인지 모르는 헷갈리던 이런 말이 안 되는 시절은 이제 갔고 다시는 오면 안 됩니다. 다시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마을 만들고 이 자유를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예,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5월 4일 날 광화문에 갔다 찍었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한미동맹 70년 해가지고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있는데 한국 그 위에는 영원한 동행, 미국하고 영원히 같이 가자 이런 뜻입니다. 예, 영원한 동행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정학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다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 정말 내 옆에 정말 그 좋은 나라가 있다 칩시다. 내가 힘이 100인데 이 나라가 힘이 500이에요. 근데 너무 착해. 그렇지만 그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 어느 날 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보다 힘센 나라는 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가 정말 개 같은 나라야. 못 쓰는 나라인데 내가 힘이 100인데 이놈은 30밖에 안 돼. 그거는 개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나보다 힘센 나라가 다 무섭고 그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는 무서움을 줄이려는 모든 행동이 국가 안보 정책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멀리 있어서 우리한테 무서운 나라가 아니고 미국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원한 동행, 그는 지정학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미국 깃발 위에는 We go together, 우리 함께 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이제 한국말에서 같이 갑시다라고 이제 매일 미국 장군들이 한국 사람 앞에서 연설할 때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연설하는데 지금 이승만 박사가 그거를 완전히 칼같이 찝어낸 거예요. 아, 우리가 같이 갈 나라는 얘밖에 없다 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정치 사상적으로 그래서 미국을 몇십 년 전에 이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정신에 한미동맹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는 철칙입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하고도 정말로는 못 친해져요. 왜? 가까이 있어서. 근데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친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 나라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이 무서워서 일본군의 힘을 빌려다 칩시다. 일본이 나가겠어요? 문제 해결된다면? 안 나가요. 이거 내 거야 그럽니다. 일본이 무섭다고 중국 힘을 빌려다 칩시다. 중국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지. 잘 됐다. 이거 내 거야. 근데 미국만은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예. 그런데 그 아니 그 미국 그 거꾸로 하나가 그렇게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미 관계가 좋다고 그러는데 참 세계에서 제일 친한 나라에 될 그 미국 대사관 앞에 경찰이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 저거는 무슨 몰골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뭔가 대단히 잘못된 그것을 우리가 이 좌파들이 저러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가보면 경찰이 없어요. 일본 동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보면 완전 평화 그 자체입니다. 누구 와서 싸우려는 놈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일본보다도 더 가까운 동맹국인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왜 저렇게 철통같이 경비를 서야 되느냐는 그게 이 나라가 그만큼 엉망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병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을 우리의 그 책임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승만 박사. 한국은 한미동맹 체결로 미국 진영의 냉전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거야말로 국제정치학적 정답입니다. 그런데 뭐 노무현이라든가 뭐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야 우리가 둘 사이에서 뭐 중립을 서고 중립을 어떻게 서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잘 부탁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국제정치학적에 나오지도 않는 생각을 하고 갔다가 망한 거죠. 중국이 어떻게 우리를 통일시켜줍니까? 우리 통일을 죽으러 반대하는 게 중국인데 죽으러 반대하는 건 6.25 때 표현했죠. 니네 통일하면 안 돼. 그래서 130만 대군이 와서 40만이 죽었습니다.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40만 명 죽고 40만 명 전사했는데 그 나라 가서 북한 팔을 비틀어달라고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조를 수 있다고 생각한 대통령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파라는 사람이 그것도. 네, 다음 페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막강한 중국을 놓두고 더 막강한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보세요. 저 대한민국 한 혼자 파란색인데 저게 70년 동안 파란색으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파란색을 위로 치르겠다라고 그러는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미동맹 때 가능한 한미동맹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 그래서 이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저거를 그냥 순수히 국제정치학적으로 본다면은 50년 전 국제정치학자가 본다면은
뭐 10년 후에 저 밑에는 한국이라는 파란색은 빨간색이 되겠구만 이라고 봐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살아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소중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몽골을 거쳐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런 시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다음 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까불면 죽여버리겠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북한이 까불면 죽여버리겠어죠. 정권의 종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고무기를 갖다 놨어요. 저 비행기에 B-50이라는 폭격기에 하얀 미사일이 있는데 저 미사일이 925km를 날아갑니다. 925km를 천천히 날아가요. 비행기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가 직선으로 680km예요. 그러니까 저거 부산 부근에서 펑 쏘면은 천천히 가는데 북한에서 날아오는 걸 잡을 수도 없고 저것이 925km를 가서 동그라미 3m짜리 원 안에 들어갑니다. 뭐 김정일이네 집이 3m는 넘겠죠. 그거 갖다 놓고 너 까불면 죽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그런 줄 아세요? 북한에서 전쟁 일으킬 인간이 그놈 한납니다.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전쟁이 안 나죠. 전쟁 안 난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너 까불면 네가 제일 먼저 죽는다라고 미국이 계속 경고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무기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놈들이 이게 전쟁하겠다는 소리래. 전쟁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쟁 일으킬 놈 그놈한테 너 까불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전쟁하자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 엉터리들이 횡행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야, 이거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야 무지막지한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이제 곧 옵니다. 미국이 우리가 사실 미국하고 딜을 한 거예요. 야 미국 너 우리 정말 확실히 막아줄 수 있니? 너 서울하고 평양 저 서울하고 미국하고 서울이 죽게 생겼을 때 미국 도시 한다 죽을 각오 돼 있냐? 그거 안 되면 우리 핵무기 우리 거 만들어야 돼. 그때 미국이 야 폭격기도 갖다 놓고 잠수함도 갖다 놓게. 저거는 핵무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거 그 구멍이 24개가 있는데 미사일이 24발 들어가는데 각 미사일당 조그만 핵폭탄이 10발이 있어요. 저거가 240개 도시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저거는 말이죠. 소련하고 싸울 때도 소련이 미국 걸 다 죽였는데 저거 한 놈을 못 죽였어. 그럼 소련 도시 240개가 핵폭탄 맞아 죽는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거 전쟁을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무기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 주기적으로 정착시키겠다. 이게 니네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니네 핵폭탄 만들지 말고 우리 고선에서 타협하자. 근데 뭐를 잘못했다고 말이지? 뭐를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핵무기 매일 반대하는 놈들이 저렇게 했다고 못 얻어왔다고 또 그러고 들이서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오라이들이죠. 다음 페이지. 그다음 뭐 다 그 한국 모함이 저 잠수함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들 똑같은 그림. 그러니까 핵 공유가 아니다. 뭐 핵 공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말 미국이 갖다 놓고서 야 너는 건드리지 마 그러면 오케이 우리 거 만들 거야 그러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그룹을 앞으로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참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관계라는 게 그 뜨거운 감자예요.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가 아니니까 저걸 한 겁니다. 정치가들은 인기 떨어지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은 왜인지 모르지만은 일본하고 잘 놀면은 굴종이라고 그래요. 아니 니네들은 중국한테 쩔쩔매고 북한한테 쩔쩔맨 인간들이 무슨 바로 한일관계 개선됐다는 거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자유진영이 승리하는데 마지막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예, 아주 잘하고 있죠. 가서 절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야 너네 그러면 우리랑 장사 안 해. 일본하고 장사하면 되죠. 그리고 기술은 누구한테 얻으면 되는데 내가 쭉 찾아봤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노벨상 과학 분야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다 해갖고 과학 분야의 그 노벨상이 한 4, 50개가 넘어요. 중국은 하나도 없어요. 뭘 중국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뭐 반도체고 다 일본하고 잘 지내기로 했죠. 돈도 일본 거 벌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가격이라면 일제차 타겠습니까? 중국제차 타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질문이죠. 네네. 예. 지금 5분인데 제가 제 몫을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어디 그저 김수열 대표님 여기까지 하면 되죠? 예예. 예. 하여간 지금 한국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유마을 확실하게 만들면은 그럼 내년에 200석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린 그때 놀아도 돼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합시다. 네네. 네.